저는 지금 이게 너무 액션 영화로 보이는 거는 조금 부담스럽고요. 뭐 전체 분량, 뭐 2시간이라도 액션 분량은 30분 정도밖에 안 될 텐데. 근데 이제 그냥 저는 그렇습니다. 그 영화에서, 그러니까 제 영화에서 쓰였던 액션들은, 액션이나 뭐 이런 것들, 폭력 이런 것들은 서사를 풀어가기 위한 도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장 좋은 액션씬은 그 서사에 맞는 액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작품과 결이 맞는 액션이라고 생각을 해서 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 무술팀한테 주문을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영화는 이러한 영화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기존에 뭐 어떠한 장면들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레퍼런스가 되는 장면들이 있겠죠. 그쵸. 그런 장면을 봤을 때 그 장면만 놓고 보면 멋있는데 좋은데 우리 영화랑 맞느냐 안 맞느냐를 일단 먼저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거기에 맞춘 액션이에요. 그래서 튀지 않고 굉장히 자연스럽게 작품하고 맞게 액션을 설계하려고 이제 많이 노력을 했어요. 네. 그렇죠. 네. 힘들었을 것 같아요. 어땠나요? 처음으로 뭔가 실제 타격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 영화에 뺨 맞는 그게 있는데 네? 저희가 그거를 ADR을 안 했어요. 그리고 푸시 먹으면 땜 따로 안 하고 진짜 리얼한 소리가 들어가는 네. 거죠? 그 정도로 뭔가 리얼감이나 뭔가 저희가 그 무술 감독님도 한 액션 그 합에서 포인트를 좀 다 이렇게 만드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합에는 이 포인트, 뭐 이 합에는 이 포인트. 그래서 그 합에는 뭐 그 장면도 포인트였고, 뭔가 아까 살짝 보였는데 제가 막 내동댕이 쳐지고 할 때도 그 포인트를 잘 살려서 막 진짜 막 했던 것 같아요. 힘들진 않았어요? 근데 제가 또 되게 비리비리 해가지고 열심히는 했는데 좀 힘든 부분이 있었지만 네. 네, 열심히 했기 때문에 재밌게 했어요. 재미있고 네. 열심히 한 최은식 씨 네.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우리 박희순 씨는 사실 여러 액션들을 전작에서 경험을 하셨는데 이번 만화 액션 굉장히 신선하다라고 표현을 해주셨어요. 어떤 점이 신선했나요? 네, 제 액션은 신선하지 않았고요. 여기 최우식 씨, 최우식 씨와 또 우리 다비 씨 외에도 영상에서 보여지는데, 예, 그 여자 두 분이 또 계십니다. 우리가 비밀 경기 두 명을 감춰줬는데 고민 씨 양하고 정단 씨랑 지금 숨어 있는데 그분 중에 이제 한 분이 또 액션 너무 잘하셔가지고 그때 이렇게 막 돌아가고 막 이런 액션이 나오는구나 그때 알았죠. 예. 그야말로 디지털 캐릭터를 통한 액션 시도 굉장히 새로워요. 감독님? 네. 굉장히 새롭습니다. 네. 네. 저희 네. 현장에서 희순 씨 이번에 많이 굴려갖고 툴툴거렸었어. 아 그래요? 네. 손 얘기 못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액션 되게 열심히 했는데 네. 이제 뭐 촬영이 끝났으니까 편하게 말씀해 주시죠. 박희순 씨. 이러고 그래요. 아니, 액션, 요번에 우리 감독님이 진짜 테이크도 많이 가시고 여러 방향에서 찍었기 때문에 별거 아닌 신이어서 열심히 했는데 굳이 뒷모습까지 찍을 필요는 없었거든요. 거기는 이제 그 액션 하시는 분들이 다 너무나 나랑 비슷하고 뒷모습도 비슷하고 해서 완벽하게 소화를 해주셨는데 그 본인이 가서 한 번 더 하시죠 그런 거예요. 아니 그럴 것까지야 뭐 이런 네, 그 컷을 썼어요. 우리 박순정 감독님의 페르소나가 맞습니다. 뒷모습까지 살아나는 감사합니다. 뒷모습을 네.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아주 순원하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